엄마 집에 사주를 보니까 왜 눈물이. 아유, 미안. 애기야, 아가, 네. 휴지 좀 갖고 올래? 네. 이혼 안 하실 거예요? 불쌍해갖고요. 불쌍해도 어떡해. 그럼 엄마가 더 불쌍하지 않아요? 그리고 이때까지 살았잖아요. 이때까지 살았는데 언제까지 살 줄 알고 그러고 사냐. 부모에서 막 울어. 어? 차라리 등을 쳐서 내팔아주고 싶어. 어? 그래도 불쌍해서 자꾸 못 버리겠어. 그럼 엄마가 죽을 거야? 이때까지도 참았는데 어떻게 참았는데 나는 뭐라고 불쌍하다 그러고 살아. 부모가 등을 쳐서 내버렸으면 좋겠대. 천하의 백정새끼 다녀. 응? 울지 마셔. 어떻게 할 거야 밑에 자손은? 응? 저 밖에 자손은 어떻게 해요? 진정 엄마였으면 벌써 막 갔다가 가만 안 놔뒀어. 고병대로 사냐고. 내 카메라만 아니면 엄마 안 하겠는데. 볼 수가 없어요. 에? 무슨 화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욕을 할 거야. 내가 엄마 한산할 거야. 부모 자리에서 벌써 엎어놓고 등친다고 난리가 났어. 어? 지하에서 노자가 가고 하늘에서 노자가 간다. 하늘이 울고 땅이 울어. 엄마가 그런 마음 먹으면 답 없어요. 무당이 내가 성을 봐줄 수가 없시다. 욕을 하겠어, 어쩌겠어. 미운정, 고운정 다 들었다며. 못하겠다며. 불쌍해서 어쩔 수가 없다면서. 그거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할 거야. 애들 지금 무슨 죄야. 어? 김씨의 자손이 관제 들었시다. 관제 들어서 송사건 경찰서 가든지 이러는 건으로 엮여낼 수 있으니까 차 사고 뭐 무슨 사고 인간 사고 다 조심하는 게 좋시다. 좋고 37수전 들어가지고 내년에 이동수가 들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집안에 이사할 일이 있거든. 오래 지나가지고 내년에 하고 나머지는 일러줄 말이 없다. 그럼 어떻게 했어? 어떻게 해야 돼요?
어떻게 해요? 답을 가지고 온 거를. 나도 엄마 새끼 데리고 신랑 데리고 살지만은 그거 불쌍하면 답 없어. 살아야 돼. 벌써 불쌍하다 소리 나오면 산전수전 다 겪고 이거 저거 다 봤으면 살아야 돼. 답 없어. 앞으로 뭐 좀 뭐 집어를 개 못 주고 사주팔자를 뒤바뀌는 일 없고 죽을 때까지 그 지랄 그 인생 그따위로 살다가 끝날 예정입니다. 그러게 안 바뀌고 그래. 엄마 그만 보십시다. 이따가 나가서 다른 손님 봐주고 그때 같이 얘기하자. 안 되겠어.